이번 시간에는 메소드의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알아봤죠. 자, 메소드의 출력은 출력은 이 리턴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리턴이 출력과 관련된 건데요. 리턴은 우리 말로는 돌려준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소드가 이렇게 있으면 메소드의 입력값이 있었고 물론 입력값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가 어떻게 어떻게 동작해서 그 동작된 결과를 메소드 밖으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에서 리턴 이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데요. 어, 메인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그 읽는 데 있어서 음, 제가 알고 있는 요령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메소드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메소드의 정의 부분을 먼저 보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뭘 먼저 보면 되냐면 그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메소드의 입력 값은 무엇이고 메소드의 출력 값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그 메소드가 어떤 용도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메소드의 정의부를 보시는 것이 좀더 메소드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본다는 것은 그 메소드의 전체적인 맥락을 전체적인 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입력값으로 1과 5라고 하는 인자를 메소드 내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리졸트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요두 개의 형식은 리졸트라는 것이 무엇이란 걸 의미하나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 리졸트에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가 실행한 결과를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입된 결과를 프린트 ln을 하게 되면 화면에 요 넘버링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 2, 3, 4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와 예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는 여기서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다가 이 메소드의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메소드 내부에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methoddemo6.java라고 하는 저 파일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 바깥쪽에 나와 있어요. 그 안쪽에는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 없고 대신에 return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넘버링이라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1과 5라고 하는 입력값을 가지고 시작을 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과 5라고 하는 값이 int와 limit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nit은 1이 되고 limit은 예, 5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전 예제에서 없었던 것 outPut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있고요그 변수는 아무런 값도 없는 빈 문자열을 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y문이 요렇게 요렇게 순환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output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정의한 이 변수에 어, i의 값이 더하기 equal을 해서 계속해서 붙게 됩니다. 자, 플러스 s equal은 이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output 은 output 더하기 i의 값 i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뜻입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output은 현재 빈 문자열이죠. 근데 i의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어, 1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숫자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게 실행이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1, 2, 3, 4가 아웃풋에 순차적으로 붙어서 아웃풋의 최종적인 모습은 1, 2, 3,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우리의 주인공인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바는 이 return을 만나게 되면 이 return에서 프로그램을, 이 메소드를 반드시 종료시킵니다. 뒤에 뭐가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return 뒤에 오는 이 값을, 이 값을 이 메소드의 출력 값으로 외부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output에 담겨 있는 값 1, 2, 3, 4라고 하는 그 값이 이 메소드 바깥으로, 메소드 바깥으로 리턴 됐기 때문에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1 2 3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출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리턴의 의미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지만 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음, 자,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자, 여기 넘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string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뭔지 우리는 아직은 몰랐고, 얘는... 이번 시간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str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numbering이라는 메소드가 return할 값이 반드시 문자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string, a라고 하면,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라는 변수는 반드시 문자를 담는 변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예,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넘버링 메소드를 리턴한 값을 받는 이 r e s u 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예, 반드시 스트링에 데이터 타입을 갖는 이 컨테이너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 앞에 붙어있는 void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의문이 생기시겠죠. 자, 영어에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void는 예, 빈 공간, 공동, 공허감 무효의, 법적 효력이 없는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void가 메소드 이름 앞에 붙게 되면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그 메소드가 리턴하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형식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형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바이썬, PHP 이런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메소드가 리턴할 값을 저렇게 지정하고 메소드가 리턴할 값이 반드시 스트링이거나 뭐 인트거나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이 스타일이 상당히, 뭐랄까요, 격식을 차린 느낌? 또는 억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수 시간에서도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적합한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예, 스트링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스트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무엇이든 될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이 어떠한 변수에 담거나 그 메소드 그 리턴한 값을 사용하기 전에 어, 그 메소드가 리턴한 값이 문자열인지 또는 숫자인지를 체크하는 조건문과 같은 장치들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바와 같은 엄격한 형식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이건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장점인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좀 불필요하게 코드가, 코드가 깐깐해지거나 이 장황해지는 경향이 또 있다는 것도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면성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파악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이 좋은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